복숭아가 제철을 맞아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서 생으로 까먹는 것도 좋지만 디저트에 활용해보고 싶어졌다. 오늘은 복숭아 치즈 롤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다. 레시피 실습 노트를 뒤적해보니 작년 이맘때쯤에도 만들었던 기록이 남아있었다. 복숭아 크림치즈 조합이라고 처음에는 상상이 잘 안 갔는데 직접 만들어보고 나서 어마어마한 맛이란 걸 깨달은 후 매년 복숭아 시즌만 되면 이 케이크를 말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지난번에는 달걀 흰자로만 롤 시트지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서 만들어 보기로 했다. 과연 내 맘대로 바꾼 달걀 반죽 시트가 잘 구워져 나올지 궁금하다. 먼저 꿀, 오일, 우유를 휘퍼로 잘 섞어준다. 박력분을 채쳐 넣어준다. 박력분이 뭉치지 않게 휘퍼로 잘 저어준다. 다른 볼에 달걀을 계량하고 설탕도 준비해둔다. 달걀은 옆구리 껍질이 얇고 뾰족한 부분이 단단하니 옆구리를 공략해서 깬다. 달걀을 풀어주고 정확하게 200g을 계량해준다. 핸드믹서로 달걀을 풀어주고 설탕을 넣어준다. 설탕이 완전히 녹고 거품이 더 잘 올라올 수 있도록 4-50도 정도로 중탕을 해준다. 고속으로 충분히 거품을 올려준다. 나도 제과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 충분히가 대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몰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동일한 배합으로 6번 연속 휘핑 시간만 다르게 해서 몇 분이 대체 가장 베스트인지 알아내기 위한 미련 곰탱이 같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러나 반죽은 시간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해야 하는 거였다. 광택이 돌고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10초간 자국이 사라지지 않으면 성공이다. 이제 꿀, 오일, 밀가루 반죽 쪽에 달걀 반죽을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준다. 처음에는 반죽의 기포가 꺼질 것을 고려하지 말고 휘퍼로 힘차게 저어 반죽의 경도를 맞춰준다. 비슷한 경도가 되면 더 잘 섞이기 때문이다. 퍽퍽했던 밀가루 반죽이 부드러워지면 이제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헤라로 볼의 중심부를 찔러 반죽을 가르듯이 퍼올려 섞어준다. 이제 반대로 혼합물을 달걀 반죽 쪽에 끼얹어 섞어준다. 혼합물이 달걀 반죽에 고루 퍼지며 균일하게 섞일 수 있도록 해준다. 달걀 노른자의 지방은 거품을 꺼트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달걀 흰자로만 만들어 단단했던 예전 시트보다 이번 달걀 반죽이 훨씬 걸쭉하게 나왔다. 특히 이번에는 별리복도 아니기 때문에 반죽이 더 묽은 것 같다.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12분간 구워준다. 다행히 빵실빵실 예쁘게 잘 구워져 나왔다. 반죽이 식으면서 오븐 페이퍼와 같이 수축해 쭈글쭈글한 모양이 남기 때문에 얼른 내 옆면을 떼어내준다. 비스킷 시트를 한번 뒤집어 바닥면을 떼어내주고 다시 뒤집는다. 반죽이 잘 구워진 척도는 손으로 가운데 부분에 살짝 눌렀을 때 푹 꺼지지 않고 탄력이 있으면 잘 구워진 상태다. 시트를 식히는 동안 복숭아를 세척하고 밑작업을 해준다. 먼저 복숭아의 갈변을 막기 위해 레몬수를 준비한다. 잘 익은 복숭아의 껍질을 벗기고 씨를 분리시켜준 뒤 레몬수에 담가 냉장고에 넣어둔다. 롤케이크 안에 들어갈 복숭아는 한 개 정도면 충분하고 케이크 위 장식까지 할 거면 두 개 정도 준비한다. 복숭아 껍질이 한 번에 싹 벗겼을 때면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상온에 꺼내놓은 크림치즈를 볼에 담고 헤라로 부드럽게 풀어준다. 분당을 넣고 잘 섞어두면 쌈투압 현상으로 크림치즈에서 수분이 나와 급격하게 부드러워진다. 이제 말랑해진 크림치즈에 휘핑한 생크림만 섞으면 끝이다. 더운 날에 얼음볼도 되지 않고 유지방 42%의 동물성 생크림을 휘핑하면 이렇게 금세 오버힙이 돼버리는데 오늘은 크림치즈랑 섞을 거라 괜찮다. 식감의 차이는 잘 못 느끼겠지만 오버힙 되지 않았을 때가 더 부드러울 것 같긴 하다. 충분히 식힌 비스킷 시트를 구움세기 위로 가게 오븐페이퍼 위에 놓고 크림을 팔레트 나이프로 잘 펴서 발라준다. 복숭아를 올릴 부분에 크림을 더 두껍게 발라준다. 복숭아가 너무 크면 잘 말리지 않으니 적당한 두께로 잘라 예쁘게 가지런히 올려준다. 말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오븐페이퍼 밑에 꽉 짠 키친페이퍼를 깔아두고 각봉이나 면봉을 대고 돌돌 말아준다. 날이 더워 크림이 물러졌으니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식혀준다.
냉장고에서 꺼낸 롤케이크의 표면에 남은 크림을 팔레트 나이프로 펴 발라준다. 오븐페이퍼나 사이드 테이프 등으로 깨끗하고 균일하게 긁어내준다. 수분에 녹지 않는 슈가 파우더를 표면에 뿌려 장식해준다. 꼬다리는 시식용으로 내가 먼저 맛을 봐야겠다. 이미 검증된 맛이라 두말할 나위 없이 맛있겠지만 매번 이 순간은 나를 마구 설레게 한다. 모양은 좀 납작하게 나와서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매우 뿌듯하다. 더 많이 더 자주 연습해야겠다. 너무 덥지만 아아는 참아보겠다. 와, 복숭아 치즈 롤케이크 성공적. 너무너무 맛있다. 전란 시트도 시험적인 배합이라 걱정했는데 쫀쫀 탱글 폭신한 식감이 복숭아와 크림치즈를 싹 감싸주는데 기가 막힌다. 나머지는 냉동 보관했다 먹기 전 냉장실에 옮겨놨다 꺼내 먹으면 되고 얼린 상태 그대로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 여름철 복숭아 활용 디저트 꼭 만들어보길 바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